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내 생체 전자파를 아주 여지없이 베타파로 만드는 그런 일을 조심하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아주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암 치료제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항암 치료제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암세포도 세포입니다. 아시겠죠? 암세포도 세포인데, 암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변질된 세포로서 아주 그 나쁜 조건에서, 내가 이렇게 나쁜 변질된 세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제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스트레칭을. 근데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왜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 호흡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심 호흡을 안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모세혈관이 발달하지 않는다. 예. 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다가 궁극적으로 산소 공급을 하는 혈관은 모세혈관입니다. 큰 혈관들은 세포하고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큰 혈관, 중간 혈관, 작은 혈관, 더 작은 혈관,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세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세포와 직접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세포에 산소를 어떻게 잘 공급하겠죠. 그런데 이 모세혈관들은 사용을 안 하거나 그러면 아주 쉽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운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혀요. 자, 요게 모세혈관 벽이고, 요 빨간 것들이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하나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 여러분 삼겹살이란 것은 모세혈관 막는 음식이야. 예.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피가 기름기가 많으니까 삼겹살 먹는다는 게 그게 고기 먹는 거 아니고 뭐 먹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한우 소고기 먹을수록 기름 덩어리예요. 마블링. 아시겠죠?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맛있으니까, 고소하니까,
이거는 건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혓바닥. 혓바닥 즐겁게 만들다가 건강 망쳐, 여러분. 예. 아주 나쁜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삼겹살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이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야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근데 삼겹살 먹고 나면 한 15분 후에 이렇게 돼버려요. 예. 이게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적혈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끈적거려가지고 다 들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 저렇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산소 배달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산소 배달을,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세포들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삼겹살로 하고 거기다가 한 잔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자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졸려. 어떻게 잠을 못 잔? 잠 못 잔 게 아니에요. 어째 저녁에 먹은 삼겹살 때문에. 여러분의 그 근육 세포들이 모세혈관에 의하여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달라 그래요? 주물러 달라 그래요. 주물러 달라 그래요. 주물러 달라. 또 주물러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달라 그래? 또 두드려 달라 그래? 두드려도 안 되면 어떻게 밟아 달라고 그래요? 또 응?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은 찜질방이 참 발달해 있습니다. 외국은 찜질방 없어요. 응. 왜 찜질하면 또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주문서 눌러주고 그러면 이 막혔던 걸 어떻게 해주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혈구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새로 되니까 시원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주물러 달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안 막히니까. 모세혈관이 다 잘 열리고 산소 공급이 세포 하나하나에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나, 둘, 셋, 넷, 심호흡을 쭉쭉 하면 그 땡기는 것도 뭐 땡기라고 땡기는 거예요? 모세혈관 땡기는 거예요. 근육을 땡기면 근육을 통과하는 모세혈관이 땡겨져서 모세혈관의 생성을 촉진시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해주면? 심호흡까지 해주면, 이야.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는구나. 빨리빨리 모세혈관을 어떻게 가지를 치고 뻗어나가서 모든 세포에다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운동 안 하면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지 않은 데다가 삼겹살 이런 걸 먹으면 금방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장에도 그렇게 되고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산소가 모자라서 죽을 지경. 그러면 산소가 모자라도 살 수 있는 세포로 변질돼 버려요. 건강한 세포들은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음식을 이렇게 기름기 많은 음식, 뭐 튀긴 음식 이렇게 맨날 먹고, 예. 네. 그렇게 되면, 예. 네.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 자,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부족이라는 스트레스가요, 스트레스 중에는 최악의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그 기관지 천식을 옛날에 알아봐서 잘 알지만 기관지 천식은 뭐 숨이 가쁜 병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알아봐서 잘 해요. 근데 숨이 가쁘면요. 뭐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시 그래도 숨 쉬는 게 급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만큼 스트레스.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해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세포로 변한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해도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도 그래서 이 육식, 이 고지방 식사를 하면 영양소 균형이 다 깨져요. 여러분 한우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별로 안 먹어. 고기만 막 먹어. 그러면 사실 영양소 균형이 맞으려면 탄수화물이 적어도 한 70%는 돼야 되는데 이게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막 그래서 탄수화물은 뭐 워낙 부족해져 버려. 그러니까 영양소 균형이 다 깨져 버려. 자, 영양소 균형 깨지죠. 모세혈관이 축소돼 가지고 산소 안 오지. 예, 부족하지. 이렇게 되면 조금만 공기 중에 그 나쁜 소위 발암 물질,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면 에이, 암세포나 돼버리자. 이거 뭐 산소도 부족하고 못 살겠다. 그러다가 뉴스타트에 다 오니까 이제 삼겹살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와. 예. 네. 그리고 기름기가 별로 없어. 이렇게 하니까 피가 어떻게 돼? 끈적끈적하지 않고 어떻게? 맑아져. 그러니까 산소들이 술술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뭐요?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아주 축소되었던 모세혈관망이 어떻게? 점점 퍼져나오게 확장되기 시작하네. 그러면 세포들이 산소를 쭉 받아들이면 건강한 세포들이 아이고 이제 암세포 안 돼도 되겠다. 그리고 암세포들도 뭐라고 생각해요? 어? 산소가 잘 오네? 모세혈관이 쑥쑥 늘어났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계속 암세포로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 짐 쌀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 특히 이 배아세포, 그 이제 임신을 막 해가지고 그 배 속에서는 아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세포들이 제일 활발하거든, 제일 건강하고 그때가 그런 소위 그거를 영어로는 embryonal cell이라 그러는데 그 배아 세포 특히 그 건강하고 왕성한 정상 건강한 세포와 같이 세포 배양을 하면 빨리 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위 건강한 세포들의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으면 암세포들이 빨리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면
이때까지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한다, 음식도 이렇게 지방 함량이 낮은 이 건강식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여건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야, 그러면 이제 암세포들이 야, 우리도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알파파가 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세포를 또 죽이고, 이래서 이 우리가 뉴스타트 할 때 여러분 꼭 여러분이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할 때 절대로 신경질 내면서 운동하면 안 돼요. 에이,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운동 꼭 해야 되나? 에이, 지겨. 그러면 운동하면서 무슨 파가 돼버려? 베타파가 돼버려. 뉴스타트 하나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꼭 아침마다 하세요, 여러분. 보통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요. 굳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연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저처럼 나이가 한 이제 80이 가까우면 몸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어요. 굳어요.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 아니었죠. 왜요? 모세혈관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뭐 여기저기가 다 뻑적지근하고 그래요. 땡기고 결리고 그래서 뭐 이래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오래 타고 당기면서 보면 젊은 사람들도 모세혈관이 축소된 사람들은요, 비행기에 오래 못 앉아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뭐요? 이래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저는 뭐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왜?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몸이 굳은 사람은 이제 굳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렇게 스트레칭 하잖아요. 하면 이 정도만 가도 어때?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네, 이 정도면 이렇게 돼. 근데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 있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보세요. 이 정도만 되면 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유연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이가 들어도 뉴스타트만 앞으로 여러분 잘하면 여러분은 예외적인, 그러니까 별나게 건강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별나게 뉴스타트를 하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다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자. 보통 대남이 이렇게 못 올려요. 여기가 막 당겨서 아파가지고. 그렇죠? 이러죠. 근데 저는 이런 것쯤이야. 뭐 식은 죽 먹기고.
여기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아프고 땡기고 그런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라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암세포들이 야 빨리 짐 싸서 정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계속 암세포로 고집하고 있을 게 아니다. 상황은 훨씬 뭐요? 나아졌다. 이제 이것이 항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항암제로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을 아주 재미있게 하세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주 꼭 충실하게. 그래서 이 스트레칭 여러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땀도 나요 안 나요? 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체력이 안 되는데 끝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체력에 맞도록 조금 약하게 여러분 자신이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만 하면요, 2, 3일만 하면 이게 다 적응이 돼서 나중에 한 5일 내지 6일이 지나면 이 몸 전체가 어떻게 유연한 걸 느끼고 아주 가볍고 부드럽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죠. 자, 항암 치료의 진실이다. 이제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이 암세포들이라는 것은 고생 끝에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나쁘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이 암세포들은 아주 나쁜 환경에, 나쁜 상황에 적응이 된 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항암제가 들어오면 적응이 안 된 정상세포가 더 잘 죽겠어요? 암세포가 더 잘 죽겠어요? 암세포, 정상세포가 더 잘 죽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죽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머리가 빠져. 머리 빠지는 것은 왜 빠질까? 이 머리를 계속 자라게 하는 모근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모근세포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암세포는 조금밖에 안 죽었는데 머리는 홀랑 다 빠져버려. 그 다음에 막 토하고 설사하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입안이 헐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우리 입안, 그 다음에 이 식도, 위장, 소장, 대장을 구성하는 그 표면이 있어요. 그 표면을 점막세포, 점막이라고 합니다. 그 점막세포들이 아주 빨리 죽어버려요. 그럼 장이 아닌 안쪽 벽이 다 흐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설사하고 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적응하게 하도록 그렇게 변한 세포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죽어요. 그런데 정상세포를, 세포가 죽어서 토하고 머리 빠지고 막 아프고 이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백혈구들이 빨리 죽는데 말이야. 백혈구들이 아주 예민해요.
면역 세포들이. 예. 백혈구에 여러 종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종류가 많은데 이 백혈구들이 빨리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면 병원에서는 뭐를 자꾸 뽑아가요? 피를 자꾸 뽑아가요. 왜?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해야 돼. 왜? 이렇게 항암제가 들어왔는데, 자, 암세포는 힘들게 줄어드는데, 백혈구 수치는 어떻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어서 막 정상이 막 8000에서 9000이다. 그러면, 항암제 투여하기 시작하면 금방 7000으로 떨어져. 그리고 좀 이따 바로 5000이 돼버려. 그러다가 좀 있으면 뭐예요? 4000. 그러다가 3000. 이렇게 되면 이 4000에서부터 병원에서는 이제 조심합니다. 3000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항암 치료가 뭐 효과가 있어도 중단해야 돼. 왜? 이게 이제 3000에서 더 떨어져서 2000. 이 되면 2000 이하로 떨어지면 3000부터 아주 위험해요. 예. 네. 이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내 폐 속에 들어와도 이겨내지 못해. 네. 그래서 이 곰팡이 폐렴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 3000 이하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자꾸 피를 뽑아가서 백혈구 수치를 검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암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율배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암 환자가 돼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 면역력이, 그놈의 베타파 때문에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충분히 죽일 수가 없어서, 암 환자가 됐는데,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면서, 나의 면역력까지도 어떻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데,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저는 이 제가 의사지만 내과 의사지만 내과 의사 알레르기 의사지만 도저히 그런 이건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원칙은 뭐예요?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다면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치료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근데 그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 그거를 1세대 항암제라 그럽니다. 1세대 항암제는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다 면역 세포들을, 백혈구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약을 개발을 해내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아무리 암세포 잘 죽여도 결국에는 뭐를 망가뜨리니까? 면역력을 망가뜨리니까 이거는 약으로서의 가치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노벨상 같은 거 받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일반 항암제의 그 이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암세포만 공격하고 이 면역세포들은 면역세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2세대 항암제가 바로 뭐냐면 암세포만 표적을 해가지고 표적
그 표적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 표적 항암제도 결국은 이상적인 항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암세포를 골라가지고 죽인다고 해도 일반 항암제보다는 면역력을 망가뜨리지는 않지만 면역력을 강화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약한 면역력은 그대로 놔두고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죽여봐야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암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이제 주로 이 1세대 일반 항암제를 쓰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이제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면 멋지게 잘 들어요. 예. 네. 암이 팍팍 없어져요. 그런데 면역력은 강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암은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적 치료제를 끊으면 암은 또 재발해. 왜?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재발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 표적 항암제를 쓰기 시작하면, 첫 1개월, 2개월은 신납니다. 암이 팍팍 줄어요. 와, 이게 원떡이냐? 그렇지만 3개월째 되면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4개월째 더 떨어지고 대개 4개월, 5개월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그냥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대개 6개월, 7개월 되면 표적 항암제 효력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표적 항암제로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성 때문에 아, 이 표적 항암제에 희망을 걸 수도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1세대 항암제로도 안 되겠고 표적 항암제도 안 되니까 결국은 3세대를 개발해야 돼. 결국에는 면역력으로 승부를 내야 된다는 것도 현대의학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면역항암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예, 면역항암제. 그래서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도 아, 이 의학계에서 드디어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을 낫게 한다는 그런 약을 개발하게 됐구나. 그것이 바로 이래가지고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면역항암제 개발.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가 나올 당시에 노벨상도 받고 삐까뻔쩍했습니다. 이제 암은 이제 정복이 됐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지금은 또 면역항암제까지도 시들해져 버렸냐?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면역항암제를 준다고 해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아니야.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잠시 동안 이런 화학 물질을 줌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을 잠시 도와줬다가 그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뭐예요? 면역력은 다시 어떻게 도루묵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뉴스타트밖에 없어. 네. 네. 자, 이 나의 외부적 환경과 나의 음식 식생활 습관과 내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내면적 환경의 문제로 유전자가 꺼져 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졌다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반드시 개선시켜 줘야만 면역력이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가 이렇게 맨날 암세포를 잘 죽이고 왔던 내가 암 환자가 돼버렸냐.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확실히 깨닫고 아, 내가 알파파를 다 베타파로 만들어버리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음식은 맨날 뭐요? 삼겹살이나 처먹고. 삼겹살은요, 처먹는다 그래야 돼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기름덩어리를 왜 먹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요, 돼지 기름 안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어요? 돼지는 삶아가지고 뭘 다 뺐어요. 기름기를 빼고 그래서 수육 뭐 이런 식으로 먹었지. 예. 그렇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그 기름 덩어리를 먹긴 먹는데 제일 나쁘게 먹는 방법이 뭐게? 노릇노릇하게 굽는 겁니다. 그럼 기름이 살짝 타요. 기름을 태우면 그게 벤조파이린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나쁜 물질이에요. 그래서 삼겹살은 먹는다 그러지 말고 다음번부터는 좀 처먹어 볼까? 그걸로 잡수.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다며요. 예.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벌써 보기가 뭐예요? 보면 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그거 여러분 모세혈관 다 막혀버려. 아주 나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도 노벨상 받아놓고도 면역력이 강화되는 줄 알았더니 약 끊으면 뭐예요? 면역력은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 또 되게 비싸요. 이게.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도 나중에 써 보니까 면역 항암제 듣는 암 종류는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약 80%의 암들은 면역 항암제 써도 전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용도가 아주 낮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면역력을 올려서 치료하자는 그 원칙은 뭐예요? 맞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뉴스타트가 따라주지 않으면 뭐 그 면역 항암제 써도 그때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꾸 점차 부작용이 상당한 부작용이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이제 나타나서 면역 항암제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몇 세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4세대.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아,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4세대로 들어가자. 이 4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해 주는 항암제예요? 아. 보니까 암도 어떻게 되는구나? 암도 리버전이 되는구나. 리버전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요? 암세포도 본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는데 옛날 정상세포대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가지고 4세대 항암제는 어떤 약을 만들면 되겠다? 암세포가 응? 자, 이 리버전이란 말은 역전된다, 전환된다, 되돌아가기, 복귀. 그래서 cancer reversion, 암 복귀 현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가 이 알이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 되돌아가기는 가요 안 가요? 되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들은 지금 어떤 물질, 어떤 약을 만들면 이 아리랑 고개가 지금 높아요, 안 높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드디어 normal cell, 정상세포가 되게 하는 이런 물질들을 알아냈어요. 알아냈어. 이렇게 암세포를 이 고개를 넘는 물질을 알았죠. 그래서 여러 물질들이에요. 여러 다섯 가지 종류 물질들인데 여러분 왜 암이 저 아리랑 고개를 안 넘어가요? 그 이유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 꺼져 있어. 꺼져서 생산이 안 되니까. 아리랑 고개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을 하면 이 물질들은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출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가 요 정도로만 낮아져도 어떻게 암세포가 쉽게 넘어가서 정상세포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면 대박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은 저런 물질을 잘 생산을 못해. 왜? 저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겠어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꺼져 있다 이 말이야. 베타파 때문에 자꾸 짜증내고 신경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암 환자가 짜증내고 별거 아닌 일에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분이 아까 저 그룹 면담을 하는데 마음뽀가 좋아져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 마음뽀를 더 줄이면 무슨 뽀가 돼? 심뽀. 그 사람은 본래 심뽀가 좀 안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이 심뽀를 내 심뽀를 잘 관찰하세요. 아하,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 심뽀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좀 어떻게 낮춰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아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암세포 주위에 살고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어떻게 아주 더 건강해지고 활발하면 된다. 그러면 세포들이 더 건강해지고 활발하게 되려면 그 세포들이 뭐를 많이 풍부히 받으면 돼? 생기. 즉 생기는 자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 무슨 에너지, 무슨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야. 그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게 생기가 돼서 그 생기가 결국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무슨 력? 자연 치유력. 그 자연 치유력을 내가 정말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자연 치유력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자꾸 내 자신이 자연 치유력을 거부하고 자꾸 화를 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이 유전자도 꺼져서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게 돼서 생기를 많이 받을수록 알파파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럴수록 암세포 주위에서 살고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어떻게 더 건강해지면 암세포들이 주위 세포들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잘해서 산소 공급도 충분해지고 예, 물도 충분히 여러분 물 못 마시면 그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 예. 그것도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물 마셔야 될 양이 얼마라고요? 하루에? 2000cc입니다. 2000cc로 하면 우리 그 페트병 조그만 거 한 개가 500이에요. 그렇죠? 500. 그건 4병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하루에 한 병 마실까 말까요? 그래서 그걸 4배로 그만큼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수분 부족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만성 수분 부족에다가 만성 뭐 부족? 산소 부족. 그러니까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삼겹살에다가 막 마블링 소고기에다가 막 비싸면 비쌀수록 더 나빠. 아시겠어요? 마블링 많이 돼. 그래서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 거기가 이제 소고기가 좋은 데거든. 거기는 마블링 많이 된 기름기 많은 소고기 고기로 잘 안 쳐줘요. 왜? 기름기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 먹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빕니다. 그러면 그런 음식이 들어가면요, 모세혈관이 막 막혀가지고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요. 에이, 우리 암세포 잘 됐지. 그럼 이제 건강한 세포들도 뭐요? 얼마나 힘들까요, 안 들까요? 아이고, 산소가 이렇게 부족해서 힘들어 죽겠어. 응?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 야, 너희들도 우리처럼 돼버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응. 그래서 뉴스타트 오면 드디어 여러분의 그 정상, 아직도 암세포로 변하지 않는 건강한 세포들이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부러워요. 아, 우리도 다시 돌아갈까? 응. 자, 그래서 암세포 주위에 우리가 본래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뉴스타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는데, 생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중요한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안 해. 그러면 꺼져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켜주면 이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고, 그러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쉽게 슉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유전자를 키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고개가 낮아져서 쉽게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좋아져야 된다? 심보가 좋아져야 된다. 네. 결국 그거를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알파파가 돼야 된다. 나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 별명이, 우리 어머니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한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신경질쟁이. 네. 신경질을 그렇게 잘 냈어, 제가.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경질쟁이야. 지우는 신경질네. 잘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다, 그렇지? 그래서 조금 내는 편. 오케이, 조금은 괜찮아. 그래서 지훈은 참 솔직해요. 조금 내는 게 아니라 맨날 신경질 냈다고. 그 신경질이 나면 어떻게 할게? 이랬다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해. 근데 옛날에는요, 신경질 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게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대장이었어. 예. 그러니까 온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렇게 병이 있는 제 몸에 15가지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보를 어떻게,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 손해구나? 내 손해구나. 이거를 바꾸자. 그래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맹렬한 선택, 긍정적인 선택을 한 끝에, 자, 그거 안 했더라면 벌써 암 걸려서 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60 이상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신경질되고 까다롭고 맨날 까칠하고 혼자서 잘났고. 예?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랬으면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까칠을 없애기 바랍니다. 그렇죠? 베타파는 까칠한 파요, 아니요. 예, 삐죽삐죽은 날카로워요. 그런데 알파파들은 어떻게? 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부드러워져야만, 그래서 까칠할수록 암 걸리는 속도가 빨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섯 가지 물질. 그래서, 아마 이 물질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내서 주사를 줘서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서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엄청 비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사 맞는 때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 네.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나에게 꺼져 있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켜지는 뉴스타트를 하면 우리는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겠죠. 아, 저희.